네, 안녕하세요. 전자제 품 추천 전문가 만드셨습니다. 오늘은 레노버 플렉스 5, 라이젠 5, 르누아르 5가 들어가 있는 그 제품 같이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.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반삭전자에서 대여를 해주셨습니다.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. 돈 받은 거 없어요. 광고 아니에요. 자, 대박. 자, 우선 성능 리뷰부터 볼 수 있도록 할게요. 벤치마크,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. CPU 11,100점 정도 나오고요. GPU 약 2,000점 가까이 나와요.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게 CPU가 11,000점 나오잖아요. 요건 인텔의 i7-9750H와 유사한 성능입니다. 한 1-2% 차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. 어마무시하죠. 네. 코어가 6개입니다. 코어가 6개 들어가 있는 4500U, 르누아르 4500U를 쓰면서 CPU 벤치마크가 엄청나요. 그냥 그러니까 저전력 제품인데도 요 정도 성능을 보여준다. 미친 AMD. 네. CPU 성능 좋다. 발열 테스트 돌려봤습니다. 발열 테스트. 요게 조금 독특한데 발열 테스트 최대 온도가 92도까지 올라가요. 그런데 신기한 건 92도까지 올라가면서 클럭이 3.2기가를 유지를 합니다. 지가 무슨 게이밍 노트북인 줄 알아. 예. 네. 그래서 정말 높은 클럭대로 높은 온도를 유지를 해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발열 측면으로 봤을 때 되게 악조건이긴 한데 성능 측면으로 봤을 때 정말 미친 거거든요. 대단한 성능이거든요. 요거는 예,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. 그래서 뜨겁다. 우선 발열 뜨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테스트, 발열 테스트 시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44도로 솔직히 예, 뜨거워요. 키보드 또한 뜨거워요. 그래서 유쾌한 느낌을 주는 거는 어려울 겁니다. 풀로드 상태에서 작업할 때 손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. 다음, 소음은 그래도 꽤나 괜찮습니다. 45dB 정도 나와서 도서관에서 쓰는 데는 하등 문제 없고요. 아주 조용해야 되는 지퍼 소리도 나면 안 되는 그런 독서실에서 쓰기에는 조금 그럴 수는 있다. 하지만 도서관이라든지 일반적인 사용 용도로 봤을 때는 해당 팬 소음 같은 경우는 전혀 하등 문제가 안 날 정도의 정숙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좋아요. 디스플레이 보죠. 우선은 네, 보이다시피 글레어 타입입니다. 반짝반짝 빛이 나요. 빛반사가 있는 편이고요. NTSC 45%, sRGB 한 70몇%대 색재현율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. 60Hz에 그리고 밝기도 250니트라서 막 밝은 편은 아닙니다. 하지만 실내에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레어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뭐 조명이라든지 그런 게 비춰버리면 눈이 좀 피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터치가 적용되는 제품치고 글레어 타입 아닌 게 없거든요. 이거는 뭐 네,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다음으로 배터리 테스트. 배터리 또한 좋아요. 예, 8시간 2분 찍었습니다. 최대 밝기로 해서 유튜브 풀재생 진행했고 8시간 2분 8시간 찍으면 할 말 다 했죠. 원데이 노트북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. 추가적으로 이 USB C타입이 PD를 지원하기 때문에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부분. 아, 최고. 게임 테스트 돌려봐야죠. 게임 테스트 총 3가지 게임 테스트 돌려봤고요. 롤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을 돌리면 평균이 약 134프레임 정도 나오고 최상으로 바꾸면 평균이 103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롤은 최상, 최하옵 다 플레이 가능하다. 오버워치 돌려봤으니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낮음으로 플레이했을 때는 85프레임, 평균적으로 85프레임 정도 나왔고요. 최상으로 바꿨을 때는 26프레임으로 오버워치는 무조건 좀 옵션 타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되고 배 같은 경우는 최하 5으로만 돌려봤습니다. 평균 프레임 34로 솔직히 FPS를 30프레임대로 돌린다는 건 솔직히 추천드리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배그는 좀 플레이하기 어려운 사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네,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요만큼 돌릴 수 있다는 건 네,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다. 자, 이제는 장점, 단점 찝어드릴게요. 장점, 첫 번째, 가성비예요. 해당 제품 터치되고 팬되고 목 360도 돌아가고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. 르누아르 6코어가 달려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키보드와 완성도와 이런 마감 디자인, 괜찮은 디자인 이럼에도 불구하고 80만원이 안 되는 가격.
가성비 괜찮다. 심지어 제가 봤을 땐 터치를 빼더라도 이 정도 가격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르노라가 너무 싸게 나온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. 네. 그 부분. 두 번째, 배터리 8시간 찍었죠? 할말 없어요. 배터리 좋아요. 원데이 노트북 그냥 쓸수 있습니다. 충전 안 해도 돼요. 하루 왼종일 써도 퇴근할 때까지 혹은 서 마칠 때까지 쓸수 있다. 두 번째 장점. 세 번째 장점. 터치 펜이 있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, 자, 보이시죠? 보이시죠? 그래서 기본적으로 터치가 있기 때문에 펜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면 돼요. 필기 잘 돼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이거 우리 나 수업 듣다가 PDF 위에다가 필기해야지. 필기. 그리고 이게 버튼이 있어갖고 누르고 지금 이게 지우는 기능 그냥 다 되고. 네, 여러분들이 원하는 펜으로 원하는 모든 기능 다 동작하고요. 그리고 터치 지원하니까 터치로 이렇게 쓰다가 옮겨서 쓰고 옮겨서 쓰고 요런 게다 된다라는 거. 네,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죠? 자, 다음은 USB PD 지원입니다. USB PD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USB Type-C로 충전이 지원되기 때문에 USB PD를 지원하는 충전기나 혹은 외장 배터리가 있으면 바깥에서도 자유롭게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.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, 스피커요. 스피커 한번 들려드릴게요. 들리시나요? 요 스피커. 일반적으로 노트북은 스피커가 이 하단 부분에 있어서 튕겨져서 올라오는데, 얘는 정면에 바로 있기 때문에 음원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충분한 볼륨, 그런 부분들이, 네, 엄청난 장점으로 들어왔습니다. 좋아, 응, 잘 만들었어. 가격도 괜찮아. 자, 그래도 단점은 찝어드려야죠. 첫 번째 단점, 발열이에요. 90도 넘는, 예, CPU 풀로드 상태에서 90도가 넘습니다. 키보드도 따뜻해져요. 발열만큼은 솔직히 좀, 예, 덜 잡은 것 같아요. 성능을 확보를 하면서 발열을 좀 희생시킨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단점. 두 번째, 확장성이 떨어집니다. 램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솔더링 되어 있는 거라서 확장이 안 돼요. 네, SSD만 M.2 슬롯이 하나 있어서 교체가 가능합니다. 추가가 아니라 교체만 가능합니다.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단점. 세 번째 단점. 디스플레이 부분이에요.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색전율이 낮고 밝기가 그렇게 막 화사하게 밝은 편은 아니에요. 실내에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나, 이런 글레어 타입이기 때문에, 이 글레어 타입의 단점이 또 이제 뒤에 광원이 있으면 피곤해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게세 번째 단점. 네 번째 단점은 어도비입니다. 어도비. 아, 어도비. 제가 요거는 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라이젠, 예, AMD 루나르랑 그 인텔 제품이랑 비교하는 영상에서 더 집중적으로 볼 텐데, 어도비 호환이 떨어져요. 예.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, 아직 그 내장 그래픽에 있는 그 퍼포먼스가 100% 활용되지가 않습니다. 2%인가 5%밖에 활용이 안 돼요. 인코딩을 할 때. 인텔은 100% 활용하는데,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호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네 번째 단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단점으로 잡아야 되나 좀 했는데, 무게가 1.5kg잖아요. 그래서 14인치 치고는, 아, 괜찮은 편이긴 해. 근데 그냥 욕심이라면 1.2kg 정도 그 이하로 좀 떨어졌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래도 이 가격이면 충분하죠. 솔직히 요런 제품 S전자나 L전자에서 살려면 뭐한 150, 200은 들어야 되잖아요. 근데 8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큰 메리트가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기타 추가적으로 요거 구매하면 펜 커치도 이렇게 주거든요. 요게 어떤 방식이냐면, 펜을 꼽아서 USB에 여기다 꼽는 방식이에요, 이렇게. 그런데 이게 좀 보시면 이 간극이 좀 있고요. 아이고, 간극이 좀 있고요. 그리고 부러지면 이게 USB 박혀서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. 부러지면은, 예, USB 박혀서 나중에 이거 빼는 거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천 대상 누구냐? 고성능 르누아르 노트북을 샀더니 펜 터치 윈도우가 덤으로 온 거예요. 엄청나죠?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게임 용도가 아니라면 얘는 완벽하다. 게임 용도가 아니라면, 외장 그래픽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면 해당 제품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 아, 근데 추가적으로 색전율을 좀 많이 따지는 분은 안 된다. 네, 색전율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
네, 요로코롬에서 요번에 나온 레노버 플렉스 5 르누아르 5 제품 같이 리뷰해봤고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사랑이고요.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셨습니다. 아, 근데 윈도우 빼고 10만원 깎아주지.